한번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원이나미리야!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아까 멤버 개개인 소개를 안 해서 한 분 한 분씩 한번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마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마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지우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모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요즘 일요일마다 SBS 인기가요 MC를 하고 있고요. 네. 아, 그럼 방금 MC 보시고 넘어오신 거예요? 네. 또 개인 활동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추석 특집으로 상상극장 우리들을 설레게 하는 리틀이라고 드라마를 찍었어요. 그래서 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9월 15일 11시에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JYP 네이션 콘서트 투어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까지 하고 왔고요. 네, 저희 11월에 또 태국 콘서트 준비하고 있어요. 며칠 남았나요? 10월 9일 자세히 한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인생을 통해서 11월 2일이요. 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는 트와이스 분들이 서바이벌로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서바이벌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일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가장 친했던 연습생 친구들인데 같이 경쟁을 하려니까 이게 다 1대1대1 이런 미션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 경쟁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들었던 곡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뭐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했던 곡이 아니죠? 네. 그래서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곡이 방금 말씀해주셨던 식스틴이랑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미리 공개했던 곡인데 다시 해줘라고 방금 남자가 저한테 고백했던 그런 얘기를 다시 해달라고 계속 듣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네,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곡은 어떤 거 들려드릴 건가요? 다음은 저희 치열하게 수록된 곡인데요. 소중한 사랑이라고 박지훈 선배님을 저희가 리메이크한 곡이에요. 이것도 정말 박진 선배님의 곡을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트와이스의 다음 무대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